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서 수업하면서 다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다들 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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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조심이 안 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스마트폰 이미지랑 동영상 활용하는 거예요. 네. 뭐 이미 열심히 또 그리고 또 재밌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잠깐만 내가 손을 봤는데도 퀄리티가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가능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도시라는 이제 회사를 1인 창업을 해서 온라인 마케팅과 디지털 경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해서 작년에는 SNS를 활용해서 남미를 40일 동안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SNS로 실제로 다 실시간으로 또 보고를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뒤에 또 오신 또 장성혁 대표님이랑 같이 갔다 왔었는데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같이 도와주실 거라서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레차 저 안에 레 쓴 이유가 아,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분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 사실은 이게 음계예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여기 보시면 음표처럼 돼 있잖아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 전 세계 200개 마을 이장이 되는 거거든요. 청년 이장이죠.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네,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SNS나 접목을 해서 지금 계속 즐겁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거나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실습 위주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비교 체험입니다. 왼쪽 전이랑 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뻔한 질문이지만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거 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오른쪽에 낫죠. 근데 사진은 어때요? 같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플로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만 편집만 했더니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뭔가 있어 보이는, 내가 뭔가 사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콘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과정이 SNS 강사들이죠. 강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이제 입문반부터 시작해서 실전반, 고급반 하실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학생분들에게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SNS를 통해서 뭔가 홍보,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농장분, 농민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요. 근데 잘 안 보여. 머리가 뭐 흐릿흐릿해. 초점도 안 맞아. 그러면은 보는 입장에서 힘들겠죠. 아무리 고구마가 맛있으면 어떡해요. 나밖에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분들이 조금 더 이왕면 하나로 더 잘 팔리고 또 더 이쁘게 맛깔스럽게 사고 싶게끔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오늘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 체험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나왔습니다. 이과수 폭포 나왔고요. 빅토리아 폭포. 3대 폭포 다 나왔네요. 이과수 형 써요. 이과수라고 써요, 저기. 역시.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거 다 봐보시고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르헨티나.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과수 국립공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국경 사이에 있는 국립공원이에요. 폭포가 하나만 이렇게 유명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국립공원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저희가 남미 때 이제 같이 갔다 왔었는데, 자, 오른쪽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오른쪽 동영상입니다.
저기 더워서 다 벗고 있었어요. 떨어지는 수량은 전 세계 최고라고. 길이보다 수량이 엄청나요. 자, 같은 뭐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조금 더 전달성이 높은 거는 동영상이 좀 생생하게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뭐 농장에서 팬파티를 하거나 어떤 체육 대회를 하더라도 축구공을 뻥 차서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좋긴 좋은데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이 포토 원더예요. 자, 전부 다 다운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화면 다들 뜨셨죠? 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편집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누르고 뭐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아니면은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시면 비디 아 아니 그 포토 원더 들어가시고 편집. 자, 저는 이 사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아무거나 누를까요? 네, 편집하시고 싶은 사진. 네, 그렇죠. 다 좋게. 네. 내가 오늘 찍은 사진이 왜 이렇게 많이 뜨지? 자, 여기 화면에서 자, 처음에 여기 화면에서 편집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클릭 아무거나 하나 하시면 돼요. 자기 원하시는 거. 자, 다 클릭을 하셨으면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뭐 편집, 성형, 꾸미기, 특수효과, 뭐 원더마켓 다 쓰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편집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편집. 하단에 편집. 자, 그러면은 자, 세 번째 자르기라고 있어요. 자르기. 자르기. 네, 자르기를 하시면은 꼽지점을 잡으시고 한번 크기를 조정해 보시겠어요? 늘렸다, 줄였다. 또 가운데 이제 손가락을 대시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자르고 싶다. 뭐 여러 명 찍었는데
그 사람 것만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제일 우측 상단에 여기 V 체크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딱 잘려요. 근데 편집이 가로 세로가 축소 확대가 같이 비율로 되어 있던데? 아니 위아래로 또 점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꾸미기로 들어가 볼게요. 꾸미기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네, 여기 꾸미기 자, 여기를 보시면은 밑에 뭐 액세서리도 있고 데코 액자도 있고 브러쉬 말풍선 있습니다. 데코 액자 한번 눌러볼게요. 데코 액자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자들이 보이시죠? 네, 그거 한 번씩 마음에 드시는 거 클릭해 보시겠어요? 꾸미기 데코 액자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게 타임스. 갑자기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타임이 어디 누르면 타임이 나오죠? 여기 꾸미기. 꾸미 눌렀는데. 여기 꾸미기에서 데코 액자. 꾸미기에 데코 액자를 눌렀는데.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아, 오른쪽으로. 네. 하단에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몇 개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 밑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클릭하시면서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 되셨으면 V 눌러 지금 적용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 여러 개 한번 보시고 완성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V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제 한번 편집된 거고요. 또 다른 것도 해볼 테니까 볼게요. 저장 공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거 안 누르셔도 돼요. 아직 안 누르셔도 돼요. 네. 그거는 최종적으로 다 되었어요. 네. 네, 안 되시면 다시 시작하세요. 네. 자, 액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 볼게요, 말풍선. 자, 클릭하면, 뭐, 클릭하여 편집이 나오시죠. 뭘 눌렀죠? 거기다가 아니 클릭하여 편집 뭘 눌렀죠? 말풍선 눌렀어요. 자,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글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뭐 장소든 시간이든 날짜든 여기 있는 인물 이름이든 그런 것들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냐면 꾸미기에서 말풍선 말풍선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클릭하여 편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글자도 한번 쳐볼게요. 뭐 김성종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수정하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를 가려면은 글자를 모으려면 이제 글자를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클릭하시면 그게 아니고 가운데로 김성종 그뒤 가운데가 있잖아요. 네네. 왼쪽으로 몰려 있을 때 지금 몰려 있으세요?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가운데를 가려면은 이건 지금 자동으로 저는 가운데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클릭해 보세요. 여기? 네. 되시죠? 됐네. 글자가 네. 너무 크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밑에 보시면 또 이렇게 하단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또 써주시면 돼요. 자, 저는 뭘 해볼까요? 이거 확장으로 몰라서 그러시면 확장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아 예.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늘리면 또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크기가. 엑스자는 없어지는 거고요. 고정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다 하셨으면 또 우측 상단에 체크 V 표시해 주시면 완료가 돼요. 자, 어떤 거 여러분들 어떤 거 하셨어요? 아니 붉은 선이란 말이 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해드릴지 말을 품던 우리 말을 통산 속에 우리 아 만화 같은데 대사 적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말 품던 저도 당황스럽네요. 자, 다 되셨으면 V 체크. 어때요? 조금 지금 조금 했는데 그냥 사진보다는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왜 이런 거 몰랐을까 싶죠. 자, 그 다음에 V체크 말풍선까지 했습니다. 저희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지금. 액자랑 그 다음에 말풍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꾸미기 옆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특수효과 있죠? 특수효과 한번 눌러볼게요. 제일 하단에 네 번째 특수효과. 자, 뭔가 필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미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색, 핑크, 큐트, 큐트가 큐트인지 모르겠네요. 복고, 추억, 이런 식으로 흑백처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분위기를 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추억인데 고생이 신나는데. 네, 약간 뭐 동네 이발관 사진을 찍으셨어요. 지나가다가. 아니면 골목길 사진 찍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복고나 이런 추억 느낌으로 딱 사진을 편집하면 훨씬 더 뭔가 분위기가 있겠죠. 확실히 다르네. 네. 그렇게 또 다 되셨으면 V체크 또 적용이 되세요. 네,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되게 많이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마지막으로 좀 요거 쓰시면 멋있는 거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일 처음에 편집 보이시죠? 네,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 편집을 눌러보시면 여기 물방울 모양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웃포커싱. 사진 찍으실 때 꽤 이제 몇 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빼고는 전부 포커싱이 없는 겁니다. 즉 인물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이걸. 자, 예를 들면 제가 제 얼굴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크기도 원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크기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에다가 손가락 두 개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내 포커싱 됐으면 뭐 눌리면 되죠? V.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렇죠. 내 지정한 것만 빼고는 다 이제 포커싱이 없죠. 네, 잠깐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도 한번 클릭해 보시면서 한번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드셔가지고 또 도움 받으시면 돼요. 아, 포커싱 손가락 타기에는 먼저 사고 편집을 했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뭐지? 핀지? 네. 핀지면서 아, 포커싱. 네, 네. 그것을 옮겼잖아. 아, 이거 두 개로 이렇게. 그거. 그죠? 네. 됐잖아요? 네. 그죠?
된 거예요, 된 건지. 그래, 네. 이제 해본다? 네. 그러면은 이게 된 거죠. 밑에 지금 프리 트리트를 하잖아요. 아, 된 거예요? 네, 된 거. 된데도 괜찮아 됐어. 아, 이미지가 다른 게 있어 그렇지. 네. 잘 살고 계시죠? 네, 말 그대로 이걸 샀던 거 같아요. 누구 가래 가도. 아, 이런 거요?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아 지금 된 거예요. 보시면 다른 데는 다 프리트 있잖아요. 아 지금 다 제 그냥 바로 적용할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적용된 거예요. 네. 네. 지금 이게 사진이 제대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이미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아. 자, 자, 다 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저장 및 공유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이미지를 넣다가 들어가서 가려버렸어요. 지금 방법이 있어요. 아 이미 적용하셨습니다. 네. 아까 V채도 누르셨는데 네. 없어요. 주행창이 바뀌어버렸어요. 회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걸 넣으라는 것 같아. 제가 위치를 잘못 잡고 그냥 눌러버린 것 같아. 다시 한 번에 오늘 연습삼아. 네. 저장을 네, 저장 일단은 해주시면 이 화면 뜨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유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에 도신건 이모들한테 올려볼 건데 페이스북으로 바로 올리시면 여기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갤러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인 사진 첫 갤러리. 이제 나네? 네. 홈 버튼 누르셔가지고 갤러리 누르시면 돼요. 홈 버튼 갤러리. 네. 그러면은 포토 원더라고 폴더가 하나 생기셨을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요. 포토 원더. 갤러리에 보시면은 어, 들어와 있네. 예, 네, 폴더가 생기셨을 거예요. 포토 원더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아까 각자 편집하셨던 사진들이 꼭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폰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 공유하는 버튼 아니면 클릭하셔 가지고 공유하실게요. 닭발. 요거. 닭발 찾으시면 돼요. 두 개로. 네, 사진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생긴 거 찾으시면 돼요. 요거 닭발. 뭐 클릭하시거나 이렇게 우측이나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자, 닭발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카카오톡, 뭐 드라이브 이런 거 나옵니다. 우리 어디 올려야 됩니까 지금? 페이스북. 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화면 다들 뜨셨나요? 네. 네, 요 화면까지 일단은 뜨시면 됩니다. 안 오신 분, 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안 되신 분들. 네. 난 도저히 닭발 못 찾겠다. 네. 아이고, 선생님. 잘 깨우고 계시죠? 네. 잘 깨우고 계시죠? 네. 공유하지 전까지 안 되신 분들. 아. 네. 갤러리. 네. 너무 미백을 많이 하시네. 아니, 미백을 자연으로 했는데. 자연으로 했는데. 자티 한다고. 네, 자티를 너무 많이 제가.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제일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상단에 페이스북의 게시 여기. 자,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다가 게시를 할지 내가 고르는 카테고리예요. 페이스북에 게시는 내 타임라인입니다. 내 방, 내 개인 타임라인. 내 거에 넣어. 네, 나한테만. 그럼 내 친구들은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친구의 타임라인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같이 소풍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 사진을 편집해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의 방에, 타임라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친구 선택이 있죠, 이렇게. 그럼 내가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밑에 건 뭐죠? 그룹. 자, 그룹은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룹이 나오겠죠. 도심권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도심권을 클릭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미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어떻게 했냐면 제일 위에 페이스북 게시 누르시고요. 그룹을 눌렀어요. 자, 그룹 누르면 요거 나오죠? 거기서 제가 지금 올릴 그룹이 도심권 이모작입니다. 수실 그룹이? 아니, 그건 말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도심권 이모작 센터니까 저기 그룹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이, 저기 이모작 소셜 그룹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네, 거기도 올릴게요. 이모작 센터가 아니고. 자, 거기다가 이제 멘트 같은 거 간단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 눌러주시면 돼요. 전체 게시하려는 거죠? 전체 게시요. 그러니까 그룹 말고 전체. 그게 제일 첫 번째 거. 페이스북에 게시. 사진, 포토, 원더, 실습 중입니다. 사진, 포토, 원더. 네. 자, 게시 누르시면 원더. 업로드가 이제 됩니다. 포토 원더, 포토 원더.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각자 또 어떻게 사진을 올리셨나? 게시. 귀여운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포토가 아니라 또리. 아, 또리. 오, 안용병 선생님. 패션 매거진이요. 표지 모델. 오, 되게 잘하셨는데요? 밑에 그 좌측 하단에 이름자도 넣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딱 사진도 딱이에요. 표지 사진. 네, 멋있다. 여러분 뒤에 또 배경도 이렇게 또 하셨어요. 이렇게. 예, 네, 이거 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어병순 또 선생님 타임즈도 주인공 되셨습니다. 네, 방성균님 오, 스페인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곧 갑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것만 올려놓고 감상하지 마시고 다른 분 것도 좀 가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세요. 저희 배웠잖아요. 누가 달기 기다려주지 마시고 서로 좀 달아주세요. 네. 우리 배운 거 한번 실습해보시자고요. 저희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도심권 이모작 여기 그룹 들어가시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좋아요도 누르시고요. 지금 1금만 올라가요. 1금만. 여기 오시면 눈팅 안 됩니다. 눈팅 안 돼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방울토마토 꽃도 피었고요. 아, 이런 거는 아웃포커싱 하니까 되게 이쁘네요. 표지만. 야, 강인순 선생님. 네. 네, 오, 스케치로 그냥.
그게 저기 스케치구나. 가을에 네. 이렇게 해서 또 뭔가 약간 만화 같은 그런 느낌. 자, 스페인 대상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자, 여기까지 다 한 걸로. 아, 알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포토원도 처음으로 들어가 주세요. 자, 네 편집 그만 하시고요. 재밌는 거 알지만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편집 옆에 뭐라고 나와있죠? 꼴라주 나와있죠? 꼴라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라주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좀 이쁘게 편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다. 농구한 것도 있고 축구한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줄다리기 한 것도 있죠. 그거를 한 앨범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총 9장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클릭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해주세요. 어르신도 못 쫓아가시죠. 네. 자, 그럼 포토원 한번 들어가서 콜라주요? 네, 콜라주. 여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콜라주. 콜라주. 네. 콜라주를 누르고 지금 사진 9개까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편하게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네. 골라주시죠? 아, 잠깐만요. 같이 갈게요. 그런 건 혼자 이렇게 클릭해보시면 눈치 아파. 포토원들. 한 템포만 지나게. 네, 포토원들. 네, 다 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측 상단에 콜라주 시작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클릭한 사진들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왔죠. 네. 자, 밑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 자, 제일 왼쪽에 템플릿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거 클릭한 겁니다. 요거 템플릿. 자,
레이아웃을 클릭하면은 자 여기에 레이아웃 여기 클릭을 하면은 다른 형태를 내가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 힌트 세 개밖에 없나요? 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프레임, 프레임도 클릭해볼게요. 레이아웃 옆에 프레임이요, 프레임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프레임 지금 레이아웃이랑 프레임 했어요. 레이아웃 프레임. 자, 이거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멋대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멋대로. 프레임을 너무 설정하고 없이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변경돼요. 자동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우고 다시 하면 되나요? 네,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올라주 시작하고 이제 다시. 자, 멋대로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왜요? 멋대로의 배경 클릭하시면 또 배경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멋대로의 배경. 네. 또 그 사진에 맞게 또 그런 배경도 중요하겠죠. 사진이니까 사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되셨으면 따로 저장 필요 없이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돼요. 돌아가기나.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스튜디오. 자, 세 번째 스튜디오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선택. 네. 기존에 있던 스타일들이 있죠. 거기서 보시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게 되게 안 나와요. 저도 몇 개 안 나와요. 자, 이것도 다 되셨으면 저장하고 스티칭은 놔두고요? 네, 스티칭은 네. 별로 쓸 때가 많아요. 네. 네. 아, 이미 자, 저장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항상